엔진 역시 고객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섯 개의 엔진을 동시 출시하였습니다. 주력 모델인 2.0 가솔린, 1.7 디젤, 2.0 LPL의 탱크는 MX, SX에 공유 운영하며 택시 및 장애차 차는 모던한 이미지의 MX에 1.6 터보, 2.0 터보 DBI나 SX의 이미지를 보유하여 차별화 탑재하였습니다. 누 2.0 가솔린 CDV의 엔진은 연비를 개선하고 저중속에서의 토크를 향상시켜 경제성과 주행 감성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신규로 탑재한 친환경 유통 1.7 EVGT 디젤 엔진은 유로 6 환경 분야를 대응하는 물론 16.8km의 우수한 폭탄 연비를 달성하여 경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엔진이 암마 1.1 터보 GDI 엔진은 가솔린의 정숙성, 우수한 동력 성능, 높은 연비 효율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센터 2 개선 2.0 터보 GDI 엔진은 연비를 개선하고 저중속에서의 토크를 대폭 향상하여 더욱 다이나믹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누 2.0 LTI 엔진은 연비 개선 및 저중속 토크를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기본 성능성 측면에서 전장, 전포, 전공, 휠베이스를 증대하여 스포티한 개량함을 유지하면서도 와이드한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넓은 실내 거주 공간과 화물 접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올류 K85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초고장력 단품 비율을 50%까지 확대하여 차체 강성을 높이고 충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 및 분산할 수 있도록 충격 모드 패스를 최적화했으며 무릎 에어백은 추가하여 7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엔진 시스템으로 로드 노이즈, 윈드 노이즈, 엔진 투과음을 대폭 저감하여 우수한 정숙성을 확보하였으며 3세대 베어링을 추가한 맥퍼슨 전륜 서스펜션과 싱글에서 듀얼 로함으로 변경한 멀티군 서스펜션을 적용함으로써 좋다 응답성 및 험로 승차감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속도가 32Mbps 제공을 통해 우수한 핸들링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올류 K5에서는 첨단 사양을 대거 적용하였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능동적인 제동으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설정한 앞차와의 거리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하였으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타이밍 어시스트,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편리하게 트렁크를 개방할 수 있는 스마트 트렁크를 적용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으며 운전자가 동승 시트의 위치와 리클링 각도를 조절하여 편안한 탑승을 조절하는 동승석 워터인 디바이스입니다. 뒷좌석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좌우에선 차량 가능한 수동성 컨트롤을 적용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사의 편의까지 배려하였습니다. 탁월한 개방감으로 편안한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와이드 판도라마 승부
10개의 스피커로 최적의 사운드 환경을 제공하는 JBL 사운드 시스템을 새롭게 적용하여 운전 중에도, 휴식 중에도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K8과 헤드셋을 개선하여 더욱 진화한 디자인, 3개의 예선 엔진에 2개의 신규 엔진을 추가한 5개의 엔진 라인업, 차체 강성 완화, 우수한 정숙성과 안정성으로 구현한 세련된 주행 감성, 다양한 첨단 신기술과 선풍 우선을 높인 올뉴 K8은 선택의 즐거움은 물론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뉴 K8의 상품 소개를 등등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